당신에게 48시간이라는 시한부 인생이 배달된다면 당신은 마지막 48시간을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갑작스런 죽음을 배달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48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쟤네랑 엄마하고 너밖에 모르는 비밀이야. 응? 알았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뭐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넌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응? 응? 일단 뽀뽀 먼저 하겠어? 어떻게 진짜 무슨 실현당한 여자한테 나는 뭐 내가 영원할 거라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이만큼의 시간만 있다면은 뭘 할 건가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도 그렇지.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건지. 아 뭔가 이렇게 막 몰라. 나는 모르겠어. 모르지. 막 이상해. 좀 아예 어려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런 일들이. 그쵸. 아 우리 애기. 아 되게 귀엽네 쟤.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래 한때 이렇게 유서 쓰는 게 유행이 됐잖아요. 맞아. 한 번씩 써보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안 같은 좀 쫄고. 좀 할던 거 하고. 자 일단 카테나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 그냥 늘 같은 일상인데 기분이 왠지. 안개가 많이 꼈구나. 미세먼지는 아니겠지? 미세먼지는 아니겠지? 그러지겠다. 뭘 할까? 가만 있어봐. 일단 계속 가만 있어봐지. 너네는 가만히 있는데. 자 이제 뭘 할까요? 혼자 계속 중얼중얼중얼 대면서. 엄마는 맨 처음에 하던 걸 하겠어. 하던 걸 하겠어. 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한 그릇 사과나물을 씻겠다. 계란을 세 알이나? 스크램블을 이제 만들었어. 보통 풀어서 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시네요. 네. 결국 계란이랑 뭘 섞은 거예요, 지금? 자, 맘마 먹자. 대박이다. 아, 진짜? 맘마 먹자, 우리 애기들. 대박이랑? 먹어. 어떻게 하니? 아, 좀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아이, 맛있어. 시간 이제 없으니까. 애들이 다 10살이 넘었어요. 10살 넘었어. 저는 그냥 식구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들, 우리 가족, 우리 애기. 그 아까 이거 깔때기 쓴 애가 샤넬. 그리고 약간 여기가 꺼머네. 말튼 되게 하도 햇볕을 받아갖고 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애들이 일광욕을 선텐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도 이게 시커멓지잖아. 병 걸리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리고 그 노란 애 나초, 걔는 이제 우리 아들 아이인데 걔가 이제 저기 모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인물은 뭐 모델은 인물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얘 옷매무새가 좋잖아. 애가 너무 성격이 좋고 걔는 그렇게 잘 어울려요 여기서. 아유, 하나는 작년에 보냈어요. 코비라고. 저렇게 해줬어? 장례를? 물론 내 자식도 있지만 사실 그 아이들은 뭐 컸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정도의 앞가림을 할 줄 아는 나이니까 별게 크게 걱정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는 나보다는 아마 그들이 더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내 반려견들, 쟤네들은 좀 손길이 많이 가야 될 나이고 지금 내 손길이 없다면은 슬프고 낯설을 것 같아. 하면서 봐, 이거 코코 이리 와봐. 이거 일로 와봐, 코코. 너 지금 뭐 하지? 이따 엄마 어디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응? 어디 가고 그런다는 게 뭐야? 엄마 어디 가요? 그러잖아. 너 약 먹어야 돼, 샤넬 약 먹어야 돼. 아, 정말 저렇게. 결 한번 먹을래? 안 먹어. 싫어? 먹기도 싫어? 응? 어, 쟤는 눈치를 좀. 어, 챘네. 챘다. 너만 먹어. 야, 너는 정말. 너는 남의 집에 와서 창피하지도 않냐? 안 드세요? 응? 개만 주고? 자, 버터에다가 두부를 구우세요? 진짜? 오. 일단 밥은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 시간이 많더라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심지어. 나초, 궁금해? 아우, 되게 잘해 드시네. 아보카도도 있어? 뭐야, 야, 혼자서? 그럼 뭐. 와, 혼자서. 견과류에. 되게. 발사믹이죠? 아니, 되게 이 48시간 사는 사람인데 음식 만드는 거 보면 앞으로 한, 예, 그치, 38년 더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야. 배고파. 나는 아끼는 먹걸로. 48시간에 40한 7시간 뭐 이럴 땐 아직 나한테 뭔가 안 왔어요. 아직 이렇게 막 위태함이 없어. 계속 분위기 잡지. 이분은 이미 죽었어요. 아니, 이 세상이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제일 진짜 리액션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뭘, 실제로. 아유, 이걸 위글 위 여기다 갖다 놨지? 뭐 딱히 뭘 하기엔. 위글 위 여기다 갖다 놨지? 이거 계속 안 온다고 찾았는데. 어, 하여튼 이거 왜 여기다 저기다 갖다 놨어? 이 앞에다 갖다 놓지? 이상한 아저씨야 정말. 신경질 엄한 사람한테. 아, 저 되게 기다렸던 거거든. 어. 뭔데요? 이게 엄마가. 그렇지. 그렇지. 어? 일단 이거를 충전을 시켜놔야 돼. 뭐야, 청소기야? 응.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그 집에서 잘하는 건 청소. 청소에 대한 정리, 정돈 뭐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는 꽤 깊어요. 그래서 뭐 자문도 해줄 수 있고 하여튼 자신 있어요, 그거는. 이게 뭐야? 뭔지 알겠어? 저거를 조금 드라이버가 크긴 하나. 아, 저걸 따로 택배로 주문했구나. 그럼. 배터리 저 청소를 쓸고 닦는 게 아니라 지금 과학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늘 청소기를 앞에 두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돌릴 수 없나 뭐. 그래서 살짝 만약에 연기를 안 했으면 그런 어떤 정비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씨. 아니, 왜 이렇게 편하게 만들었냐. 그게 냄새야. 야, 뭐 이런 걸 웃기냐고. 이거 왜 안 들어가냐고. 뺄 때 기억을 했었는데 뺄 때 기억을 못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되게 아, 뺄 때 잘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아, 지금 근데 배터리 끼우르다가 지금 맥주를 보낸 건데.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난 그럴 줄 몰랐어. 새로 접한 거야. 나는 그럴 줄 몰랐지.
그 새로운 버전이라. 어떻게 엄마가 지금 48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해야 정리해야 될 게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것도 문제 아니야? 너무 깔끔하게 살았나? 엄마가 아니요. 말하고 있는데 코코! 어, 불쌍해, 표정 봐. 뭐 한번 짖었다고. 어, 뭐 개가 짖는데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아, 말대답을 하잖아. 아.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어! 알았어, 누가 왔는지. 어? 문 열렸었어? 응. 문 열렸었어? 응. 그럼 뭐 싸는 거야, 나무는? 배럭나무들 하고요. 얘 다 싸는 거야? 네. 여기 아, 겨울 때문에? 아, 저거 지금 다 싸도 돼요, 지금? 얘를 한번 해봐야 돼, 얘. 놓아드려. 아니, 배야? 배? 뭐가? 어머! 맞아, 나 우리 집에도 뭐가 털어져. 너무 많더라, 뭐가. 너무 잘 익었다, 냄새. 아, 이거 여기다 놔두세요, 사람 손님도. 한번 주고 착해. Cause I've been so good to you. Now, baby, or never. Cause I've been so lonesome too. Now, baby, or never. 누구세요? If I mean anything to you. Now, baby. 현관문도 고장났어요? 문이 안 잠그고 잤더라고. 아, 수장님. 왜? 얼굴은 좋아지셨네? 네? 우리 문도 고장 나갔고 문도 그 문 열어놓고 살았나 봐. 야, 얘 낮춰. 얘가 미친애야. 어, 아니 근데 우리 여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119 불러야 되는 거야? 거미가 완전히 여기 이거 보이죠? 저 유리 하는데 그릴 있는데 그 위로 거기를 완전히 다 거미줄을 받쳐갖고 내가 그냥 걷어내야죠. 그 만만한 거미가 아니에요. 살이 쪄가지고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무슨 생태학자 되고서 그 다 맨날 보는 거야. 걔를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바쁘다 정말. 시간 잘 가네. 집안일 하기도 되게 그래. 많네. 엄청 많아. 정말 바빠. 그러니까. 아이쿠. 하나도 안 달아. 하나도. 그리고? 아, 그래? 어. 아, 우리 그처럼 이웃. 아. 근데 우리 질투의 화신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조정서 너무 멋있어. 그리고 얘기만 해. 아니 그리고 언니. 네 얘기만 해. 언니 근데 언니 진짜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언니 너무 이쁘게. 내가 이쁜 걸 어떻게 해. 이게 내 집에서의 생활이. 쓸려면 택배 아저씨 오고 쓸려면 뭐 오고 뭐 너무 많다니까 나 뭘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영화 알아요? 그 오벨한 남자? 오맨이라는 남자. 그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려고 하면 계속 목 매달라는데 또 아줌마가 막 두들기고 그거 있어. 못 죽어 그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엔 못 죽어. 그 나는 못 썼을 수도 있어. 자기네 공책 봐봐, 뭐가 써 있나. 안 썼을 수도 있어. 펴놓긴 아까부터. 아, 뭘 쓰려고 했는데. 응. 아, 그치. 나는 계속. 지정석이야, 저기. 네. 여기서 조용히 이렇게 잠드셔도 되게 슬픈 것 같아. 아, 이제 뭘 적는구나. 샤넬아. 응? 샤넬아. 엄마의 제사 먹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아. 그렇게, 응? 쓰려고 막상 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네. 응? 우리 샤넬이 재산이나? 눈곱대 준 거야? 응? 아니지. 엄마 세수시켜줘야겠다. 어떻게 생각해, 샤넬아? 응? 슬프지? 잠시 슬프고. 그다음에는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저 아이들은 어떤 성향의 아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줘야겠죠. 네, 응? 우리 나초야.
너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야. 모델이 아,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빌리브가 나오네요. 응? 엽기적인 그녀에서 이제 차태현 씨가 그죠? 그 얘기를 쫙 하잖아요. 채널아 엄마 봐 샤넬 어디 보자. 우리 샤넬 응? 너는 아토피가 심하니까 그치? 귀 청소하고 눈 세수하고 어? 이런 거 꼭 해달라 그래? 엄마가 여기다가 다 써놓을 테니까. 우리 코코는 식탐이 많아서 음식을 급하게 삼키니까 작게 잘라주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그치? 또 울어? 어떡해요. 계속 근데 강아지랑 헤어질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난다. 그치. 진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막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얘가. 하고 싶은 일. 울음밖에 안 나네. 친구는? 두 줄 이상 적지를 못하네. 친구들과의 식사는 뭐야? 아, 웃겨. 어, 전화한다 이제. 전화한다. 세 시간 걸렸어요, 저거. 세 줄 쓰고 세 시간 만에 전화. 어, 일어났어? 밥 먹자고. 간만에 집에서. 뭔 일 있으면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친구한테. 그냥 친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내가 갈 생각하니까 얘네를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니까. 아이고. 두 줄 이상 못 적네. 친구들과 식사하기? 뭐? 그래도 뭐? 재산 먹는 거. 재산 먹는 거. 재산이 없어. 술로 보니까 어? 내가 정말 밝히지 않는 용자가 많이 먹어. 아, 되게 슬프네. 어, 아니 근데 그거 쓰려고 그랬어. 아니, 애들한테 야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서 갚아라. 집 정리해갖고 그거는 갚아라. 아, 그래도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사적인 것 같아서 안 썼는데. 거기서 울었어도 되게.